오늘 시장을 마무리 지어봐야 되겠죠. 오늘 시장을 한마디의 키워드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배틀 바로 이어갈 텐데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시장을 꿰뚫는 또 두 분의 전문가가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핵심 포인트를 한 문장, 한 단어의 키워드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키워드 배틀은 레몬 리서치의 이상엽 이사와 그리고 다월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과 함께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두 분이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을지 두 분이 또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핵심 키워드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엽 이사의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오늘 시장을 정리하는 한마디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볼 텐데요.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바로 공개합니다. 자, 오늘 이상엽 이사의 키워드, 시장을 바라보는 키워드는 바로 인구 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최근에 뭐 정부에서도 그렇고 저출산 대책, 우리나라의 이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뭐 저도 장가도 안 가고 애도 안 낳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좀 민망하지만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떤 대책이 나오고 이것이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상엽 이사님, 저희가 어떤 포인트를 좀 짚어야 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참 결혼하지도 않고 이제 아기도 잘 안 낳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 저출산 문제가요. 네.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래서 가깝게는 일본에서는 6월달 그러니까 상반기 안에 또 이제 저출산 관련돼서 이제 종합 계획을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회 발표 전으로 해서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은 그래 내년부터 태어나는 아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학교까지 무상 지원해주자 뭐 이런 뭐 제안까지 나왔을 정도로 굉장히 뭐 가까운 나라만 보더라도 굉장히 정부들이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돌아와서 이제 한국의 출산율을 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냥 이 수치도 그냥 외우시더라고요. 예, 작년에 그 출산율이 0.78명이었죠. 그런데 OECD 평균 출산율이 1.59명입니다. 그럼 1.6이라고 치고 반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그래 이제 이르면 다음 주 중에 관련된 회의가 있을 수 있고 또 본인이 직접 이제 주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하고 확실한 대책 마련할 것을 이제 지시를 한 상황이라서 네. 참 다음 주에 회의가 진행이 된다면은 어떤 내용이 진짜 나올지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지난 16년간 280조 원을 쏟아부었던 그런 시스템이 네. 전반적으로 좀 손질이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출산율은 낮아지는데 한국만의 문제도 아닌데 그 아이 관련 유아용품 시장은 점점 또 커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많이 낳고 육아 그쪽 관련된 시장이 커지는 게 아니고 아이는 태어나는 게 줄어드는데도 그쪽 시장은 커지고 있다. 네, 그러니까 아이가 점점 더 귀해지다 보니까 네, 진짜 뭐 두 명한테 쓸 비용 이제 한 명한테 그 이상으로 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아동복 시장이 25년에 무려 4천억 위안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만 놓고 보더라도 작년에 국내 전체 패션 시장이 21년 대비해서 약 13.53%가 증가한 반면에 아동복 시장은 그보다 훨씬 더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무려 32% 성장을 했음을 보면은 이쪽이 저출산과는 좀 무관하게 시장이 좀 네. 커지고 있구나라는 것에 좀 초점 맞춰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관련된 두 종목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종목 이야기로 가볼까요? 네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상장된 지 약 한 달 정도 된 꿈비입니다. 꿈비요? 네, 꿈비가 참 중요한 게 그 이제 국내 및 해외 포함해서 388건에 달하는 특허와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이제 뭐 사장과 이제 그 부부가 처음부터 이제 뭐 남편이 도와주다 보니까 이러면서 2014년에 설립하게 됐는데 그래서 정말 이 특허 디자인권이 그 두 분이 거의 다 뭐 만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참 이제 아이디어도 굉장히 돋보이는 상품도 많기 때문에 이제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도 굉장히 신뢰도 얻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신규주인데도 불구하고 좀 좋은 모습을 그동안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2014년에 설립됐고 그 다음에 2015년도부터 2021년까지 매출을 보면은 연평균 37% 매출을 성장한 것을 봤을 때는 참 꾸준히 성장해 왔구나라는 거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매출은 좀 증가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은 조금 좀 이렇게 살짝 이제 정체되어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올해는 좀 기대가 되어서 과연 이제 영업이익단에서도 매출 못지않게 좀 실적이 얼마나 좀 개선되는지에 좀 포인트를 맞춰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회사는 이제 유아 관련된 그쪽만이 아니고 뭐 스킨케어나 또 반려동물 용품 등 카테고리를 또 확장시키고 있어요. 네. 그래서 보면은 요즘에 막 아이를 키우면서도 아이한테만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지만 뭐 가정에도 중요하죠. 그래서 뭐 반려묘나 반려 뭐 이제 강아지도 네. 이제 키우고 있는데 그래서 함께 좀 키우면서 뭐 자연 친화적인 아이한테도 좋은 그런 이제 반려동물 용품도 굉장히 성장성이 큰 것 같은데 그쪽 부문에서도 성장성 좀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해외 비중이 약 한 20%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좀 늘리려고 이제 중국 마켓까지도 좀 공략할 그런 계획이 있는 것도 좀 앞으로도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상장한 지 약 한 달 됐기 때문에 그래 보호 예수 물량 해제 그 부분 이제 상당히 중요할 텐데 상장이 2월 9일에 됐죠. 그러니까 이제 3개월, 6개월, 그리고 1년, 그리고 이제 개월수로 하면 이제 30개월 되는데 제가 체크해 보니까 상장하고 3개월 후인 5월 9일에 보호 예수 물량이 이렇게 물량이 좀 풀리긴 하는데 그거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네. 근데 6개월 후 그러니까 이제 5월 9일, 그러니까 8월 9일이죠. 8월 9일에 해제되는 물량은 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좀 중기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개월보다는 6개월의 네. 물량이 많다.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은 이제 아가방 컴퍼니입니다. 아가방 컴퍼니 간단하게 볼까요? 네네. 아가방 컴퍼니는 시가총액이 한 1,400억 정도 되고 뭐 꿈비가 시가총액 2,000억 정도, 2,100억 정도 되면 조금 이제 시가총액이 좀 작은 기업인데 코로나 기간에 좀 실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뭐 아가방 몰이나 아가방 팩토리 또 아가방 플렉스 등 오픈하면서 제품 경쟁력 강화하면서 2021년에 흑자 전환했고 또 작년에는 실적이 좀 더 레벨업되는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이제 유아용품 매출 비중이 2019년에는 35.6%였는데 네. 작년 상반기에는 44.4%로 여러 이제 카테고리를 증가시키면서 이 비중이 크게 증가했고 뭐 가격 전략까지 말씀드리면 아가방 컴퍼니는 한 매수 가격 한 4,200원 이하 목표가는 좀 시장 상황도 감안해서 한 4,600원 손절 가격은 4,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저출산 대책이 우리나라에서 다음 주에 뭔가 획기적인 정책이 나올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살펴봐야 되고 그런 정책의 테마를 얻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 유아용품 시장이 전반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키포인트였습니다. 꿈비와 아가방 컴퍼니 확인해봤고요. 자, 이 키워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키워드를 이성웅 차장에게도 저희가 함께 공유를 해드렸죠. 차장님은 이 키워드 보셨을 때 어떤 종목 좀 떠올리셨습니까? 제로투세븐. 제로투세븐이요? 네, 개인적으로 이제 제로투세븐을 저는 이제 저출산 이제 관련 주에서 제일 좀 좋게 보는 그런 종목인데 네. 우선 이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에는 이 유아 화장품 브랜드 사업을 유지하고 있고 또 이제 그 분유, 아기들 주는 분유의 그 캔 뚜껑 있잖아요. 네. 그쪽에서의 아시아 쪽에서는 거의 판매 부분 1위라고 좀 1위인 그런 기업입니다.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제로투세븐의 연간 영업이익은 2019년에 최고치를 찍고 그다음에 약간의 영업 실적이 정체돼 있지만 올해 영업이익 한 151억, 그러니까 2019년 수준 이상의 그런 영업이익을 달성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전에 어떤 수익성 악화가 그 원인이었던 게 바로 패션 사업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패션 사업을 정리를 하고 이 어떻게 보면은 이 궁중 비책이라는 이 브랜드에 대한 이 중국 수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역점을 좀 두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이 POE 포장 쪽 분유 포장에 대한 사업 부분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잘하는 거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자라는 네. 그런 방향으로 봤을 때도 올해 영업이익은 충분히 150억 이상도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제도투세븐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